지금 진나라의 가혹한 법에 고통을 당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거기다가 비방자, 비방하는 자들은 아예 가족을, 그 다음에 우호자, 그 다음에 둘이 이제 얘기를 속닥속닥 나눠도 그 다음에 귀신이다, 저작거리에 벌려졌다라니까 그 무슨 사람이 저작거리에서 참수형을 당해가지고 시신도 수습 못하게 되러 버려졌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얼마나 악독한 이 형벌 체제였는지. 그래서 뭐라 하냐면, 오여 제후 약한데, 제가 제후들과 약속하기를 선입 관자, 먼저 관중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 왕지나, 그죠? 왕이 되기로 이제 했는데, 오당 왕 관중이면, 그래서 제가 이제 뭐여 관중에 들어가서 왕이 된다면은 여 부로 약밥 삼장이니이다. 제가 그 어르신들과 그저 법을 그저 간략히 해서 삼장으로 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가 뭐냐, 살인자 사하고, 사람을 죽이는 자 죽이고, 그 다음에 상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그 다음에 도, 지, 죄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다치가 도둑질한 자에는 다그 죄에, 이, 저기, 죄를 줄 것이고, 그 다음에 여실, 그 다음에 제거, 진법이나이다. 그리고 나머지에 그제 나라의 그 악법들은 다 제거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자는 죽이고,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도둑질한 사람은 그의 똑같은 그저 형벌을 그대로 줄 것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둑질한 자, 다치게 한 자, 그 다음에 살인자, 이렇게 되니까 나머지 보면 없애겠다는데, 딱 정말 요것만 두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유방이, 그저 유방이 그 폐한의 어르신들하고 약속했던, 그저 약속했던 그 약법 3장을 소하가 따라서 그 다음에 법을 전체적으로 정비했다, 이 소리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한비자는 나중에 진왕 정 밑으로 들어갔었죠. 아직 이제 진나라가 통일하기 훨씬 전인데요. 전에 그 밑으로 들어가서, 아, 이게 지금 말만 갖고도 안 되고, 뭐 도덕적으로 해도 안 되니까 법을 엄격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그 얘기했다 그랬죠. 한비자는 원래 한나라의 공자입니다. 한나라의 공자가 되고, 한비자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자까지 쓰면은 그냥 한비 선생이라란 뜻도 되고, 한비자가 쓴 글이라고도 표현하죠.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세난이라라고 하는 것이죠. 세난이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세의 어려움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유세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잘못하면은 그죠? 위로 인해서 더 어지럽게 만들 것이고 하는데, 그리고 스스로도 그 유세로 인해서 결국은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인데요. 어쨌든 한비자하고, 당시에 그 유명한 사람이 또 누구예요? 한비자하고, 그 다음에 저 진시황제 같이 들어갔던, 아, 이사, 네, 이사. 이사는 한나라의 뭐지, 아니, 이사는 저기 뭐야, 대전체. 엄청나게 잘 썼죠? 그러니까 태산각비인가요? 뭐 등등등등 남아있는 게자 이사의 글씨체인데요. 둘 다, 예? 순자. 둘 다가 순자의 제자들입니다. 순자는 법가사상가죠? 법가사상. 그래서 둘다다 법가사상가인데, 항상 누구냐면 이사가 한비자를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내가 도저히 저 실력 못 따라가겠다. 그래서 이제 이사가 저 진왕청을 돕는데, 자기 실력만 갖고 안 되니까 싫은 내 친구 한비가 있는데 친구를 한번 갖다 쓰십시오. 쓰십시오. 그랬어요. 하더니 여기는 타고난 말더듬이거든요. 아무리 머리 지략이 있고 뭐는 있다 하더라도 그걸 말로 표현하면 더더더더더 되니까 듣기가 거북하죠. 그리고 저런 사람이 무슨 똑똑하냐, 그래서 아유 안 묻겠다 그랬거든요. 아니 그러지 마시고는 그가 쓴 글들을 읽어보십시오 하면서 계속 글을 보내거든요. 야, 대단하다고. 내가 그냥 옆에다 두겠다라고 해서 정말 측근으로 둡니다. 왜냐, 말은 그렇고 계속 글로 써서 또 올리고 하니까. 그러다가 마침내 이사가 불안해졌죠. 아, 이러다가 내가 밀려나는 게 아닌가 해가지고 오히려 음해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궁형을 당해가지고 죽게 만들었죠.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 그 한비자입니다. 그 뒤에 쭉 정리해 놨으니까 그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제가 참고로 해서 1066쪽에 한비 설명하고 난 뒤에 뭐 이렇게 저렇게 그 정리해 놓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아까 소하라고 하는 사람은요, 소하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 굉장히 높이 두었는데 이 천자문의 우리 원저자 종효하고 굉장히 비슷한 점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악법을 좀 이렇게 좀 없애자라고 또 주장했던 게 있고, 그러니까 삼국지 위지에 보면은 그 내용들이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이 종효가 올린 상소문 보면은 그이 소아가 했던 그 내용들과 굉장히 그 같은 내용들이 많고, 자 심지어는 누구냐면은 당시에 그 위나라 그 황제가 되죠. 위나라 황제가 이 스스로도 뭐냐면은 그 종효를 소아에 빗대 가지고 칭송을 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라 이렇게 그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만큼의 그 저기 뭐 대우를 받느냐면 그맨 1060쪽에 66쪽 맨 아래쪽에 있습니다. 아래 문단에 보면은 당시 그 태위였던 그 화엄이라는 사람과 더불어서 원래는 이 궁궐 안에 들어가려면은 항상 어디에 우리나라 조선 경복궁으로 표현하자면은 어디에서 내려야 되냐면 사헌부 앞에서 내려야 되죠. 지금의 어디냐면은 지금의 세종문화회관 맞죠? 옛날에 시민회관 때다가 여기 바뀌어가지고 세종문화회관 앞이 거기가 사헌부 자리거든요. 그럼 거기서 대송인 하마비가 있어서 아무리 나이고 뭐든 간에 거기 딱 내려가지고 광화문까지 걸어가서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리가 아프고 워낙 전쟁에도 많이 잡아가고 다리를 제대로 걷지 못하니까 특별히 명을 내리죠. 아, 이들은 뭐냐면 가마를 타고 안으로 대전까지 들어가도 괜찮다. 근데 이제 안에 들어오면 사사롭게 누가 못하니까 뭐냐면 호분시들, 다시 말해서 천자의 시위부대들이 있죠. 요즘 말로 하면 경호처 직원들이 직접 매서 이렇게 들어가게 할 정도로 그 대우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자 위나라 문제가 들어서게 하는데 큰 공을 세웠더라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 내용들 제가 다 정리해서 일부 간략간략하게 중요한 대목들은 원문하고 집어넣어서 같이 넣었으니까요. 집에 가셔서 시간 되시는 대로 차근차근 보시면은 재미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파자로 들어가면은 하준의 하자, 어찌 하자가 되는데요. 어찌 하도 되고, 짐 하자도 되죠. 여기다 풀초자 집어넣으면은 또 뭐가 되나요? 연꽃도 되죠. 연꽃하라는 의미로도 쓰이는데요. 그래서 사람인 자에다가 가자를 쓰니까, 그죠. 어찌할까, 그죠. 사람인 자에다가 가니까 이게 오를까, 어쩔까, 그죠. 이거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그 다음에 가하다라고 하니까 그 일을 충분히 짊어질 만하다라는 의미에서 매다라는 뜻도 되고, 그 다음에 주로 의문사로 많이 쓰입니다. 이를테면 논어에 보면은 첫 번째 줄에 보면은 두 번째 자공이 문왈 사야는 하야니 있고 저 사는 어떻습니까라고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자공이 이거 자기 이름이죠. 사 자공의 이름이 사입니다. 선생님 저는 어떻습니까? 이거 왜 나오는 내용이냐면은 우리 선생님은 자리만 앉았다 그러면 뭐 심하 자리만 앉았다는 저희 과장법인데 누구를 칭찬 제일 많이 했죠? 안연이요. 알핏하면 안연. 참 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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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 은근히 제자들이 뭐냐면 조금 시기 질투를 합니다. 아, 선생님 저는 어때요? 바로 이 물음이죠. 저는 자로도 그렇죠. 선생님 저는 어때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때 사한테 뭐라냐면 자왈 여는 기하라 너는 그릇이니라 그랬더니 왈 학이야오 그건 무슨 그릇입니까? 그때 왈 바로 호련이라 호련이라라고 하는 것은 종묘 제사에 쓰는 귀한 그릇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너는 저런 그 외빈들 접대할 만큼의 그저 이 능력이 탁월하다. 정치적 외교 능력이 탁월하다라는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 어찌라는 뜻으로 쭉 많이 쓰이고요. 그다음에 매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것은 그 밑에 시에 좀 많이 쓰이죠. 시에 보면은 첫 번째 나는 후임편. 후라고 하는 것은 관역 뭐 이렇게 어쨌든 무기를 표현하는 거죠. 관역 후자인데요. 피 후인에는 그저 후인은 그러니까 이제 활 후인은 뭐냐면 하과여수가 되나요? 여하과여수 하과여태 장대대자 저 과창하고 장대를 이때 하자는 맸다라는 쓰입니다. 그다음에 피기지자는 저 산에는 삼백 적불이로다. 그래서 300이나 되는 바로 적불이로다라고 해서
다시 말해서 대부를 저 300이나 되는 적부를 두니까 저저 남자는 저 사람은 뭐냐면은 대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급지가 뭐300 얼마 뭐300묘 뭐 이렇게 되나요? 이런 의미로 쓰인 거죠. 한자에 그 보면은 지자라는 말 자주 나옵니다. 지자는 그냥 지자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아까 지금 대부를 가리키는 말로도 쓰고 지자옥이요 그러면 지자의 시집감이요라고 해서 여자를 가리키기도 하기 때문에요. 그냥 지자라고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역에서도 매다라는 뜻으로 쓰이죠. 거기 뭐 활의 서합계, 씹는다라고 하는 벌 주는 개인데요. 맨 위에 상구에 보면 하교하여 이렇게 돼 있죠. 형틀에 메었다라는 뜻입니다. 형틀에 메어서 멸리니, 귀를 자르니, 흉터다라고 하는 그때 하교 멸리라고 할때 하자가 바로 매다라고 하는 그 자였더니 형틀에 메다라는 뜻으로 쓴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준이라고 하는 글자요. 준자는 옆에 있는 글자가 공경하다, 높다라는 뜻이죠. 어디서 나온 글자죠, 이거는? 술 그릇 할 때는 준으로 읽어야 되고, 그죠? 높이다라는 뜻으로는 높일 존이죠. 술 그릇인데 높다라는 뜻으로 표현한 것은 왜 그럴까요? 술이죠. 이거 원래는 술병유가 되지만 술이 잘 익어가지고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맛있는 술 익는 향이 무랑무랑 나는 것이죠. 그래서 잘 익은 술 축자죠, 얘는. 이거 뭐예요? 술병유. 서방유도 되고 술병유도 되고 그냥 가을이 되면은 그 횟곡식을 가지고 술을 담아서 이렇게 여기 술의 액기스의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술병유가 되고요. 여기다 물 숫자를 쓰면은 술 주자가 되고, 그죠? 뚜껑을 닫았는데도 지금 잘 익은 냄새가 그래서 이렇게 모락모락 나면은 그냥 향기가 그윽하게 퍼져나가면은 보통 오래된 술추 그러는데 오래된 술 그러면 잘못하면 썩은 술 되죠. 뭐예요? 잘 익은 술추자입니다. 그래서 잘 익어가지고 아래하고 위하고 맑은 물 위에 딱 뜨죠. 그러니까 이것만 쫙 따라가지고 누구를 드리냐면은 그죠? 좋은 것을 그죠? 누군가를 올려주죠. 주면서 헤아릴 존자 바치니까 저희들 좀 헤아려 주세요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받는 사람은 신분이 지위가 딱 높이니까 그죠? 높다. 그래서 존경하는 분해서 존경하다 이런 뜻입니다. 높일 존입니다. 그 높은 분을 높은 분이 하는 대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따라가는 것이죠. 쉬엄쉬엄 갈자. 그랬을 때는 따를 준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어르신들 그죠? 이 높은 분 찾아뵐 때는 뭐뭐를 가져간다 그랬어요? 당연히 이게 뭐예요? 술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선물도 가져가야 되죠. 그 선은 뭐예요? 좋은 고기.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자 시골에서 보면 꼭술한 병, 그것도 옛날 대두병이죠. 거기다가 이제 돼지고기 한 서너 근 끊어가지고, 그럼 옛날에는 뭘로 메죠죠? 지푸라기로 해서 이렇게 하면 고 이렇게 달랑달랑 들고들 다니던 모습이 제그 어렸을 때 기억이 나네요. 자, 이런 글자들이 이렇게 했더라. 그래서 준이다 하면 따를 테니까, 자, 중용의 멋진 글이고 하나 있죠, 관련된 것. 군자 준도 이행하다가 반도 입회하나니 오 불능 이노라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군자들을 보니까 말이야 나도 그래 공부 좀 해야 되겠다 해서 도를 따르다가 이른바 해서 이제 유학의 도겠죠. 유학의 도를 따르면서 행하다가 일정 정도 행하다가 가다가 그런데 반쯤 가다가 반도 입회하나니 반쯤 가다가 있죠. 그다음에 폐하나니 나는 그저 불능이래다 오라고 하는 공자가 스스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공자가 나는 능히 그만두지 못하노라. 야, 이렇게 훌륭한 이 말씀들을 어떻게 그만두냐라고 하는데 당시 일반 군자들은 뭐예요? 현실 권력에 눈이 멀어가지고 오, 내가 부귀영화가 더 중요하지. 까짓 뭐저 도가 중요하냐 이렇게 표현한 내용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도라고 할때 도자는 내가 가야 될 길에서 도라 그랬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난 길은 뭐냐면은 요 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자가 쓰신 말씀은 무슨 도예요? 진흙탕길이죠. 이 도예요.
공자가 우리가 이쓴 글까지만 하면 정확하게 쓰입니다. 왜냐? 저자들은 반쯤 가다가, 그죠? 반쯤, 아까는 준도 했는데, 그죠? 도를 가다가, 반쯤 가다가라고 하는 이 속에 이 도자는 바로 뭐예요? 저자들이 그 혼탁한 정치 속에 빠지다 보니까, 그죠? 이 더러운 길을 가다 보니까 반쯤 하다가 이 더러운 길 속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된다? 그만둔다. 이 뜻입니다. 굉장히 정확한 표현들을 잘 써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글자를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 그러더라도 반도라는 말씀은 아 그만뒀겠구나. 진흙탕 속에 질적질적해가지고 저 정치형실 속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다가 결국은 이 공부하는 거 그저 도를 저버리게 되더라라고 하는데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해? 난 그렇게 못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당대 위정자들 꼬집는 말씀이죠. 네네 중도입패로도 그냥 쓰죠. 예, 예. 반도, 중용에는 반도입패 그러니까 논어니까 중도입패라는 말로도 쓰이죠. 그 다음에 약자 묶을 약자 약자는 그냥 실멱 실꼬리 만드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묶을 포자죠. 거기다가 이렇게 쓰면 혹작자죠. 한옥 한옥이니까 한줌 정도로 실을 한 줌 정도로 간략하게 딱 묶었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간략하다라고 하는 것은 한 줌에 딱 쥘 정도로 한 옥 정도 되는 양으로 이렇게 해서 묶었다라는 뜻이 되고요. 단단하게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보통은 약속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씁니다. 쌀포자에다가 네, 하고 그리고 또는 뭐로도 표현하냐면 옛날에는 약속을 하고 우리 잊지 말자 그러면서 적죠. 그래다 적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돼요? 잘 묶어두는 거. 그래서 서로 간에 신표로서 이렇게 나눠 갖거나 하는 그 약속의 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속 어음, 약속이란 묶을 속자.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종이가 아니라 그 뭐죠? 그 비단 헝겊에다가 쫙 써가지고 이렇게 해서 서로 묶어서 똑같이 쓰거나 아니면 그 반절 잘라가지고서는 서로 나눠 갖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약이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약,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수약 개념으로 지킬 숫자, 그 약속을 잘 지킨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수약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논어에서도 나오는데 그 거기 보면 논어 2인편에 보면은요, 이약 실지자 해이라. 그래서 우리가 수약할 줄 아는 것, 수약할 줄, 근데 수약이라라 그 약속을 지킨다라는 겁니다. 약속을 지켜서 잃는 자, 잃는 것은 그저 적다라고 표현했는데 대부분 약속 지켜도 내가 어제 그 언제 지켰냐라고 해서 며칠 있으면 싹 또 상황에 따라서 바뀌죠. 그럼 또 뭐라고 변명해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잖아. 어떻게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 똑같냐라고 하면서 그냥 어거지 떼거지를 쓰는 풍토가 오늘날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옹야편에 보면은 자, 군자 박하거 문이요. 약이 이래면 역가이 불반의 부인저 그랬죠. 군자가 그죠? 저 널리 배우는데 널리 배우는 걸 길거리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어디서 배운다? 문. 그래서 그죠? 널리 배우고 그러면서 수약하는 것 스스로를 그저 간략히 하는 것을 예로써 간략히 한다면 역가이 불반이라 또한 가이 배반함이 없을 것이라라고 이렇게 표현했고 그다음에. 논어의 그 약지일에 매 이 안현도 그 얘기했었죠. 선생님은 나를 널리 글로써 이렇게 이끌어주시고 그 다음에 약지일에 그저 그 다음에 예로써 나를 간략하게 하셨다라고 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법과 관련해서요. 법은 글자 그대로 물이 가는 대로죠. 물이 가는 대로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자 모든 거 법은 자연스러운 법, 자연법이죠. 자연스러운 법을 최후의 법이 되고 이른바 다시 말해서 민심에 어긋나는 법은 우리는 법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부터 힘 좀 써야 되고 말이야. 큰 형아들이, 큰 누가들이 말이야. 어린애들 윽박 지르면서 막 애들을 울면서 뭐라고 한다고요? 아, 형아 그런 법이 어디 있어? 하면서 막 따집니다. 요즘에는 그 따지다가 얻어 터집니다. 자, 이 법인데요. 그 법자에 보면은 글자가 아주 괴상 글자가 있을 겁니다. 저 각골 문자나 그 뒤에는 맨 끝에 있는 글자나 보면은 무슨 글자가 하나가 보이느냐면은 거기 보면은 뒤에
애월자가 뭐지? 사슴녹자 비슷한 글자 하나 있죠? 이렇게 하고 이거 있죠? 사슴녹자는 어떻게 쓰죠? 이렇게 쓰나요? 사슴녹자는 이렇게 쓰는데 발이 여기 이렇게 사슴이 이거는 이렇게 구부리고 있는 모습을 표현했을 거고 이게 해치, 치입니다. 해치. 우리가 해치라고 할 때 바다에서 그 바다 원래 이 해치는 바다가 아니라 여름에는 늪에서 그죠? 늪가에서 그 다음에 추운 겨울에는 그 다음에 숲에서 이렇게 사는 짐승인데요. 가다가 이렇게 보다가 어떤 사람이 저거 굉장히 부정하는 짓 했다 그러면 이 짐승이요 뿔로 들이받는데요. 아마 예전에 어떤 짐승이 희한하게 알아보고 저기 뭐 들이받는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우리 전설 따라 삼천리 방식으로 하면 고요가 그죠? 항상 그 판결을 할 때는 옆에 해치가 있었다 그러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실제 서경에 보면 그 문장은 하나도 안 나옵니다. 해치라는 말 자체는 안 나오고요. 아무튼 이런 그 해치가 있어서 그래서 그 해치가 따라가는 대로 그죠? 해치가 가는 대로 가는 거죠. 그리고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물 숫자하고 요것자를 따가지고 뭐냐면은 법이라고 나온 글자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저 글자에는 요 글자 해치치자가 들어갔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해치치자가 들어가서 이게 바로 법이다라는 것이고 왜냐면 해치 짐승한테 뭘 맡긴다는 것도 그것도 우습잖아요. 그죠? 믿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하나 이렇게 보면 재미있는 또 하나 표현이 있는데 이 그러면 그래서 옛날에 보면 해치는 누구한테 이 옛날 관료들 관복이 있잖아요. 관복이 앞에 흉배가 있는데 거기 지금 흉배의 모습인가요? 거기 흉배 보면은 이른바 그 감찰기관이 조선시대 때 감찰기관은 사헌부죠. 사헌부가 되고 공무원 감찰뿐만 아니라 이제 두루두루 그저 탄핵 다 감찰하면 당연히 탄핵까지 하죠. 이 맞는 관료의 최고 책임자가 대사헌이죠. 그 대사헌의 관복의 흉배 앞에 뒤에 전부 다 뭐냐면은 해치입니다. 그러니까 인정사정 안 보고 잘못했다 그러면 확실하게 내가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라고는 대단히 강력한 권한을 가졌는데요. 그러니까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바로 이제 유교사였던 황하문명권에 대대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른바 사헌부의 그죠 이 탄핵과 감찰을 맡고 있는 관료들의 상징이 바로 해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잘못하면 이 사람들 옷 벗죠. 옷 안 벗어요. 그래서 옷 벗는 글자가 하나가 있어요. 나중에 주역에 나오니까요. 여기 나오는데 옷 벗는 글자가 오디자에다가 무슨 글자를 쓰냐면 요 글자를 씁니다. 제가 요 글자 뺏을 치자예요. 뺏을 치자인데 요 글자가요. 요 글자가 범인데 범은 범인데 이렇게 되죠. 얘는 또 뭐냐가 얘는 그 해치하고 비슷하답니다. 해치하고 비슷한 그 얘도 상상의 동물인데 어디 상상의 동물이라 표현하죠. 어쨌든 분명히 뭐가 있었긴 있었을 텐데 하는데 얘는 해치하고 비슷한데 어디한 물속에서만 다 걸어다닌답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너 이거 잘못 심판을 했기 때문에 관직을 삭탈한다라고 하니까 관직 삭탈한다 그러면은 고개 들고 못 다니죠. 네. 고개 들고 못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빼앗을 치자 관직 삭탈 박탈한다 이 뜻으로 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모처럼 공부하시니까 그냥 몸이 근질근질 하시죠. 네.